오케이. 12분 정도 걸리는구나. 자, 카빈 후원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 다 들어오시면 일단 파티는 다 바꿨고요. 오늘 이렇게 대충 진행할 거고, 자, 자리 체크 전준 한번 하고 브리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시죠? 체크 고맙습니다. 누르신 분들은 1시간 도핑 바로 해주세요. 자, 지금 미니맵 보시면 정말 앞에 바로 감사합니다. 네모 지금 핑 찍고 있는데, 잘 찍을 감사해요. 건데 그냥 통상 쪽으로 12시, 3시, 고맙습니다. 9시, 6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핑 찍고 있는 이곳 감사해요. 여기 9시인데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1파티, 5파티 분들이 갈게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곳 12시입니다. 여긴 2파티가 가시면 돼요. 자, 찍고 있는 곳 3시입니다. 여기는 3파티가 갈게요. 자, 여기는 6시인데요. 여기는 4파티가 가시면 됩니다. 각 6시 탱커 봐주실 4파티. 분들이 아기 전사님, 뚜시다시님, 그리고 메토 미니님, 그리고 방패는 거들뿐님, 각자 파티 지역에서 탱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힐러분들까지 좀 지정할게요. 히든 사제님이 12시 쪽, 민자 씨님이 9시 쪽, 이딴 것도 히리냐님이 3시 쪽, 섬뜩한 힐님은 6시 쪽. 여기 힐좀 봐주세요, 탱커분들. 힐러분들 이해했으면 11. 오케이, 확인. 자, 도핑 마저 마무리 정말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갈게요. 아, 그큰 버프를 안 지정해 드렸구나. 인내랑 지능 저주 좀 정할게요. 자, 히든 사제님 1, 2파, 민자 신님 3, 4파, 이딴 것도 히리냐님이 5, 6파, 섬뜩한 힐님이 7파, 엔드라이님 8파. 각자 인내, 천정, 안보 싹다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보까지. 그리고 자, 발바닥은 뭐 회드님이 해주실 거고, 축 정했죠? 축그 정리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무모, 위험한 사랑님, 원소, 막내 도련님, 어둠 저주, 신디케이트님, 오늘 각자 저주 이렇게 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맨탱 카백님이고, 북탱은 아기 감사해요. 전사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부부탱 봐주실 분 혹시 전사님들 중에 한분 계신가요? 오늘 뚜신님 맨날 시켰는데, 부부탱은 그냥 쭈구간에서 웬만하면 채용될 거고, 아니면 이제 저기 어디야, 용기대장에서 3탱 정도 봐주실 겁니다. 가능하신 정말 분? 오늘 벨라탱도 제가 하나요? 아니요, 벨라탱 아기 전사님이. 아, 오케이. 네네. 없으면 오늘 뚜시다시님 부부탱까지 올라와 주시고요. 뚜시다시님까지 오늘 수고비 탱 이렇게 진행할게요. 위치? 맥토미니님? 3시 쪽. 지금 핑 찍는 곳, 맥토미니님. 탱커님들 지금 이렇게 찍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안 정해드린 거 없죠? 일단 올라가서 왼쪽으로 갈게요. 애드내지 말고. 네, 3명 챙길 겁니다. 뭐 숙돌 바르실 분들 지금 바르시고요. 검둥. 하빙님, 그 정배 실패 하면은 바로 다시 잡으실 수 있죠? 풀이 도나? 풀 돌아요. 그러면은 이거 잠깐 잡을 사람을 서브로 한명 정해야 되는데, 원래 그 전에 누가 하셨나요? 한번님이 봐주셨나? 맞아요, 한번님이. 한번님이 서브로 정배 실패하면 눌러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웨버 진할게요, 푸세요, 웨버. 한번님. 예, 네, 웨버 풀어주시고. 고블린탱? 고블린탱 오늘 냉삼님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많이 믿고 있는데, 오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 마음속에 이미 점 찍어 놨거든. 오케이. 자, 전투 준비하고 자리 체크 마지막. 도핑이랑 모든 게 완벽하다면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해골부터 빠르게 잡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풀 카운트. 3, 2, 1. 갈게요. 렛츠고. 지금 저들이 들어왔다.
자, 정배 와요. 초돌 쓰고 일성기 부적 쓰고. 자, 각자 캐스터는 가운데 위치하시고요. 담당 탱커님들이 자리 잡아주시면 돼요. 네, 탱커님 지금 찍어놨으니까 잘 서봐요. 초승달 방패님은 6시라고 제가 했을 것 같은데 잘 보고 계시고. 여긴 어디지? 방패님 9시 쪽탱 양꾼 한번 신기 한번 돌아서 뚜시님이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확고라고는 야, 말할 수가 없어서 이쪽인 걸로 알고 일단 말보다는 게임에 집중할게요. 뚜시님 그 원래 자리 맞아요. 죄송합니다. 징표가 지워져서 제가 헷갈렸네요. 자, 인간형부터 항상 혹시라도 뭐 구역에 탱 있는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마법사부터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원거리 분들이 좀 밀리는 곳 좀 잘 고개 돌리면서 그런 식으로 포착하지 마세요. 올 거예요. 자, 근딜분들 1렘은 물통 쓰지 말고 숙소만 자유유지만 먹고 딜할게요. 와, 내가 이거 두 개 깔았나? 아기는 아시겠지만 제 위치랑 그 90도 이상 멀리셔야 됩니다. 저랑 붙으시면 안 돼요. 1랭 끝나고 이동공원에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두 개 깔았나봐. 오늘 재무물 전도발 안 되시는 전사님 매크로다 안 돼 있다 하시는 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문장으로 다 돼 있으신가요? 낭만 뒤진 전사님이 저번 화심 때 안 돼 있을 정도 혹시 설정 돼 있나요 지금? 몰라서? 몰라서 확인해. 네, 오늘 구축 기사님이 빚고 같이 가시네요. 구축은 따로 없습니다. 유빈님이 그 성축 말고 혹시 피축 되시나? 짱유빈님? 저 짱유빈님이 성축 빼고 피축 좀 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럼 그렇게 진행할게요. 피축으로 바꿔줘 일성 기사님이. 그 폭군이 본인 옆에 지나간다 그러면 조금 의식해 주세요. 순간. 지금 백성기님 왜 오프죠? 성기님? 어? 그러게 뭘 잘못 먹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백성기님이. 네, 이파 조금 옆으로 피하세요. 폭군 피하세요. 일단은 뭐 후신이 그걸 어쩔 수 없고. 감사합니다. 팀 확인. 그러네요. 백성기님이 오프시네. 감사합니다. 자, 알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거 빼세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일거리에서 나오세요, 일거리에서. 폭군 조심하시고. 이거 정배 좀 해줄래요? 아, 됐다. 나이스. 자, 알 세 개 남았어요.
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정배하신 거 보축 하나 주실 줄 아시죠? 누가 성기사군님이 지금 누가 정배하고 계시죠? 아, 저요. 저한테 보축을 준다고요? 아니요. 다른 분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마지막 갑니다. 3. 네. 자, 자리 잡으시고 엘리베이터는 붙을 때 자유지 먹고 탱커도 아기님 저랑 거리 벌려줘요. 저 널 주시고 자, 옵니다. 자, 자유지 지금 드시고 방가부터 자, 겁을 냉산이 얼방 냉산이 얼방 인형이 얼방 뭐야 이거 오케이 클랜이 아기님 억울 못 먹었어 오케이 잠깐만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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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아기님 머리 왼쪽 왼쪽으로 돌려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 자 지금 근딜들 뒤를 확실하게 잡으세요 아기님 쪽으로 쓰지 말고 좀 오른쪽으로 잡아줘 살짝 오른쪽으로 와요 초승달 네모 올라왔어요 저 올라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회배 조심하고 아 깜짝 놀랐네 그분들은 바로 겁을 맞을 수가 있어요 1억을 짜가 항상 2억을 네. 3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다 모여주시고요 아 물약구 1분 정도 남았는데 자 1357-2468 홀수 왼쪽 짝수 오른쪽 바로 그냥 고블린 잡을게요 오른쪽. 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자 잠깐 대기 다 모여주세요 자 홀수 팟 왼쪽 짝수 팟 오른쪽 카운트 3 2 1 각이 오고 바로 둘째 막아 그냥. 아, 영웅들 아주 즐긴 족속이지. 바로 이곳에서 따라오시고. 너희 동료가 내게 도전했다가 그 대가를. 폭탄 한 번에 몰아맞으면 좀 아플 수 있으니까요. 아기님은 항상 그 구축이랑 이런 거 좀 체크 좀 잘해봐요. 이건 고령이여. 자 지금 물약풀이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자 근딜 쪽은 역삼 쪽으로 옵니다. 여기 역삼 쪽으로. 자 오늘 멘탱 벨라탱을 아기 전사님이 보실 거고요 카빙님 여기 일단 구축 받아보세요 작은 구축 챙겨주시고 구축 기사님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일성 기사님이 오늘 구축이지 그 탱커들을 항상 희축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기 전사님 네, 카빙님 그냥 딜 보실 거예요 네. 자 지금 화보클 돌았으면 지금 화보 하나 드시고요 자 여기 아기님 그 태세를 일단 아기는 어디 있어 일로 와봐 아기님 동그라미 여기서는 아드레날린 걸리면 포탈 타면 뭐 돼요. 말은 뭐 저쪽에서 걸고 시작해도 되는데 광태로 좀 준비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탱 와서 좀 준비해주고 그 초식에 맞춰가지고 물통은 좀 일찍 켜도 되니까 무위를 켜야 되니까 무위 킨 다음에 방태 강동까지 그 좀 알잘따구로 아시겠죠, 아기님? 이해했으면 일래. 오케이. 자 그리고 자 화보 다 드셨죠? 바로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신축을 한번 넣고 가자. 신축을 일성 기사님이 아기 전사님 넣어주고 나머지 분들 지금 뭐 성기사군님만 그 화염무라 쳐주시고 일성 기사님이랑 잘생겼으면 유미님은 뭐 집중을 키시든 화불 그 화절을 키시든 둘 중 아무거나 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리 쪽에 좀 힐 좀 챙겨주실 성기님 그리고 엔드라인님 두 분은 좀 밀리 쪽에 보호막이랑 힐 좀 좀 잘 부탁드리고. 기사님들 당연히 네 분은 맨탱힐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네 분도 공대 힐이랑 탱 아니오면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님 마이크가 안 들려? 상관없긴 해 자 여기 사제님들 지금 아기전선이 개시 좀 띄워주시고요 그 힐 크리 띄워주고 그 해가지고 버프 방울로 쉬프도 해주시고 일선이 신축 땄어? 저 아기 저 바로 말 걸어요 아기님 아기님이 뭐가 하여튼 하코에서 벨라 처음 탱 하시는 거거든요 그 딜러분들이 너무 빡딜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딜 충분히 해야 딜 전사 많아서 초반에 좀 기다려 주세요 전사분들. 마찬가지. 2초만 주시면 됩니다. 2초. 통제. 2초. 그리고 딜이니까요. 바로 딜하지 마시고요. 자, 딜 사인 드릴 거고요. 근딜 분들 살짝 이 살짝 오른쪽으로 좀 와서 정면 패배 조심하고. 구축 확인해 보세요. 완전히 역전해. 내 가슴 속에 검은 불길이 불고 있다. 22초야 물통 키고 아기님. 내 뿜어야만 해. 아드레날린은 포탈. 자 물통 키고 축 피분 쓰고. 불. 자 축 키고. 광태로 맞고. 군주의 분노를. 아 무기까지 켰지? 3, 2, 1. 자 어그 조심하고.
알렉스트라스자이오 도와주소서. 방가부터 미쳐. 야, 방가부터 어글 좋아요. 들어가시죠. 오케이. 어글 좋아요. 아씨 내가 너무 어글 좋아. 자, 자 군대분들 지금 무이. 자 불탄 아델라님 그냥 그 불탄하네요. 자 마중 불러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었. 내 혈관이 에파리우스의 친구와 다음 아드자가 누굽니다. 아드 우정이 좋네. 먹을 진짜 좋다. 굿. 자 일단 나이스고. 자 아드자 없죠? 이거 흑마님이랑 아리드님 그리고 한 분 아무나 좀 나가서 뭐 좀 부탁드릴게요. 오픈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나머지 분들은 들어올게요. 소환주 한 세 분만 가시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나 브리핑한다고 풀기를 계속 못 털었네. 네 그러게요. 어글이 너무 죽으셔서. 자 한번 싸보자님 그 부대장 드리블 하실 줄 아신가요? 가능하시죠? 오케이. 자 안견님이 그 징표 이따 제가 찍을 건데 재우기 부탁드리고요. 안견님 힐 같이 챙겨주실 성기님 이거 회드님 그 혼자 홀로 맡고 있지 않게 힐도 좀 오프하셨네. 그럼 엔드라이님이 좀 부탁드릴게요. 엔드라이님 안견님 그 재우기 힐 일단 지금 좀 찍을게요. 자 지금 다 찍어놨는데 동그라미를 안견님이 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탱 봐주실 용추어리 아기전사님 네모탱 봐주실 뚜시따신님 그리고 초승달탱 봐주실 오늘 킬렘님 그리고 이따 역삼까지 찍으면 역삼은 텐추님이 보실건데 텐추님은 일단 오프탱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이아 부대장 해골 죽으면 카빙님께서 오는 부대장 캐치해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붙이지 마시고 그냥 홀로 좀 떨어져서 힐 보시면 됩니다. 탱이랑 네 그리고 제가 X랑 네모 정예병 찍어놨는데 냥꾸님들 X평정을 아리드님 그리고 네모 평정을 다시 개장수로님 이거 담당하시고요. 이 탱커님들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탱커님들이 지금 오른쪽에 위치 잡고 있거든요. 지금 제 어딨어 이 별징 보시면 탱커님 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냥꼬님들이 한번 툭 싸가지고 일로 오른쪽으로 빠져줘. 그러면 이제 탱커님들이 뭐 이게 잡아주실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전투 준비하고 들어갈게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딴 것도 1인님 오케이. 자, 한번 싸보자님이 아니다. 아리드님이 그 엑스레모 한번 툭 건드려서 풀링 해주시고 한번 싸보자님이 다이아 드리블 해주세요. 네, 한번 써보자님 1-1 하시고 들으셨으면 오케이. 자 카운트 3-2-1 가격고 자 왔습니다. 드리블 잘 해주시고 어글 잘 먹어주고 자 탱커들 그 힐샷 조심하고 해골부터 빠르게 잡을게요. 잘 재워주셨고 해골 잡아주고 부대장 드리블 하는 중 부대장 현주님이 어글 잡았어? 오케이 내가 일단 하빙님 잡으셨네요. 해골 잡고 부대장 잡을게요. 좀 해주고 센추님 제 말을 마이크 오프팅 해달라니까 부대장을 잡아버리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 부대장은 좀 혼자 내비두고요. 나머지 그냥 다 잡을게요. X랑 저기 뭐야 네모 초승달 오케이 상점 잘 쏴주고 머리 회배 있으니까 잘 돌려주고 텐추님은 역삼을 잡으셔야 돼. 제가 잡아달란 것만 잡아줘요. 그럼 제가 다이. 자, 아예 좀 잘 보시면서. 오케이, 나이스. 잘 됐는데, 깜짝 놀라셔가지고 도발하셨나봐. 지금 다이아 부대장이 뭐 트러블로 본진 온 거예요? 뭐? 아니, 그냥 그. 도발한 거예요? 예. 어그로가 튄 게 아니라 그냥 드리블 한 거 아니에요? 자,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살짝 깨워가지고 밑에서 잡을게요. 핑 좀 해주시고. 힐업을 튀운 거예요? 힐러 봤다고? 그래, 마애 때문에 잠깐 본 거 아니에요? 그 뭐야, 변사랑 신사 쏘시고 한번 써보자님 가시면 힐업을 안 튀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뭐 잘 하셨어요. 안 죽었으면 잘한 거지.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조합할게요. 요거는 한번 써보자님이 다이아 신사 견사 탁 쏘고 뛰어내리세요. 지금 공창에 자기... 본인들 탱 그 진표 한 번씩 써주세요. 오케이, 자 카운트 3, 2, 1 가격 5. 초승달을 킬렘님이 보시면 됩니다. 초승달. 자 드리블 잘 되고 있고. 자 해골부터. 두루님 위험해요. 두루님. 안경님 잘 케어해주시고. 해골부터 빠르게 X 도발해주고. 이렇게 어그를 빨리 먹고. 이거 다 붙여요. 태코 쪽으로. 붙여도 돼. 회배만 조심해. X랑 초승달을 그 해골 쪽에 붙여주세요. 자 해골 다 죽어가니까 지금 보내주시고 부대장. 하빙님 그 부대장 캐치해주시고. 네. 오케이. 자 옵니다 부대장. 펜커님들 그리고 좀 빠르게 다음부터는 저 골목길에서 좀 빠르게 캐치해주세요. 자 부대장 잡으러 갈게요. 부대장 잡고 안에 동그라미 잡을게요. 자 마에 봐주고. 오케이 안에 동그라미 잡을게요. 그 용 반짝반짝 루팅하는 거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좋은 거 나오니까. 자 탱커가 먼저 동그라미. 나이스. 자 좋습니다. 안에 들어오시고. 오늘 도정님들 네 분인데 자 일단 그 함정 해제를 일단 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서부장님이 제가 땡겨달라는 거 진표 찍을 테니까 그거 좀 잘 땡겨주시면 되고 그렇게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올라오셔서 일단 타 마시고. 이게 도전님들 함정 이제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요. 그 용 같은 걸 땡겨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안전하게 좀. 그리고 위험하면 그냥 석화를 드시던 바로 하세요. 자, 한 번님 해골 땡길게요. 징표 킬레님 초승달까지 좀 탱 좀 봐줘요. 각자 징표 탱커님도 확인하시고. 자, 불기둥 한번 올 거예요. 자, 새끼용도 해골 죽었으면 대충 한번 땡겨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새끼용 한번님. 오케이. 자, 앞에 거 RG부터 땡겼네요. 내가 전도발 한번 할게. 자, 다음 X쪽 땡겨주세요. 오케이, X 옵니다. 탱 봐주시고. 안전하게 방 쳐주시고 불기둥 무빙 좀 해주시고 탱커님이 아기님. 자 다음 해골 풀링 해주세요. 자 옵니다 해골. 자 이거 해골 잡으면 아 X까지는 준비해야겠다.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해골 풀링 저거 좀 해주세요. 양꾼님 보호막 한번 챙겨주시고. 양꾼님 보호막 한 번만 앞으로 좀 나와서. 자 해골 잡고 안으로 이제 저거 쭉 들어갈 겁니다. 새끼용은 그냥 붙여가지고 갈 거니까. 새끼용 본대... 맞아요? 네네. 그 본대 해제를 그럼 턴요. 전이 도정님 본대 좀 대기하고 있다가 함정 올라오는 거 할게요. 나머지 도정님들 앞에 좀 함정에 해주시고. 이거 해골 죽으면 다 들어갈 거예요. 본대 앞으로 좀 오세요. 자 가자 가자. 네 오중. 네 직접 주세요. 자 여기서 그냥 인간형 잡고 갈게요. 인간형 풀링. 인간형 대충 되면 그냥 들어갈 겁니다. 자 앞에 해골도 그냥 잡을게요. 앞에 해골도 땡겨주시고요.
좋아요. 자, 왼쪽에서 살짝 억을 먹어주시면서 하나 패드 내려주면 될 거. 자, 나머지 다 들어올게요. 올라 이쪽으로 오세요. 쭉 들어올게요. 옥상까지 쭉 들어오세요. 하비님도 그냥 무빙 해줘요. 옆쪽으로 해골 딜하면서 분들은. 자, 캐서분들 이거 본대 올라온 것 하나 내려주시고 전이 도성님이 오케이 나이스. 자, 근딜은 빠질게요 살짝. 여기서 탐하고 여기 구석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탐하올게요. 옥상 쪽으로 쭉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 함 좀 되면 갈게요. 그냥 앞에 그냥 쭉 새끼용 저거 정리하고 바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갈게요. 보고 새끼용 그냥 돌진 박아서 이런 거 그냥 억을 먹어줘 이렇게. 자, 새끼용 또 많이 왔는데 자, 광 쳐주시면 됩니다. 쭉 올라오세요. 네, 루머 인간형 내려옵니다. 시간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세컨드 빠르게 그 정지 확인해 캠 봐주시고. 네모 탱이 없다 지금. 안 믿어. 오케이 오케이. 힐링님이 잘 봐주시면서. 자, 도전님도 그 위에 또 해제해 주셨는데 올라올게요. 이동해 주시고 요거 해골 좀 땡겨주세요 한 번님. 나이스. 자, 해골 옵니다. 해골 반가 좀 넣으시면서 딜하십니다. 자, 불기 좀 근딜 쪽에 쌓였어요. 자, 쭉 들어오세요. 역사 따라서 쭉 오세요. 마나가 나쁘지 않은데 땡길 수 있는 거 좀 땡길게요. 알지기. 자, 앞에 탱커님들 좀 받아주시면서. 자, 암살 조심, 암살 무마. 자, X 지금 풀링 해주세요. 자, 알지 오는 중. 자, 바꿔놓고 해보래. 자, 요거 잡고 본대 오른쪽 역삼쪽으로 쭉 들어올게요. 요런 식으로. 자, X 뭐 풀링 가능하면 땡겨주시고. 지금 풀링? 오케이 좋아요. 하나 맞았어요. 가서 받아주셔야겠어요. 네. 자, 살짝 나오셔가지고 광치시고 힐해주시고. 자, 근대리 불기도 조심. 해골도 지금 플링? 좋아요. 자, 옆에 탄압 있어요. 조심. 공공님은 오중이에요. 중첩 불편해요. 풀렸어. 자, 근딜이 바닥 조심. 바닥 좀 살짝 빠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역삼 쪽으로 쭉 들어오세요. 자, 지금 저 여기 동그라미 쪽에 있는 그 함정이랑 이 다이아 쪽 저 끝에 있는 함정이랑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나머지는 좀 앞에 내려가서 좀 내려주시고 풀담하시고요. 카빙님 여기 일단은 먼저 선택 들어가게 될 건데 신축 들어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아기님이랑 카빙님, 뚜시님 이렇게 억을 먹을 거고요. 그 자리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광부터 치셔야 돼요 캐스터분들. 그 여기를 일단은 킬레님께서 본대의 새끼용 억울도 좀 같이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 근딜분들 특히 억울 조심하시고 좀 높다 하는 분들은 딜 쉬신 다음에 저기 힐러님들 품으로 가서 옆에 좀 쉬다가 오시면 됩니다. 밀리분들 좀... 화보 한번 드세요. 밀리분들 화보. 밀리분들 화보 하나 먹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뭐 됐죠? 억울만 조심하면 되니까. 그리고 회배 있으니까 회배 조심하고. 그리고 주격 타이밍 때 보호막을 1억 글자 대상 되시는 분한테 꼭 그 사제분들 잘 부탁드릴게요. 전투 준비하고 들어갈게요. 이거 정확한 용의대장 파킹은 어디다가 할까요? 정확한 위치에 파킹할게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자, 분노작 하시면서 저 새끼용 좀 풀링 좀 해주세요. 이거 해골엑스 분노작 하고 들어갈게요.
자, 2탱, 3탱 분들은요, 물통이랑 죽소를, 1억 글자 먹는 거 보고, 올릴 때 쓸게요. 바로 쓰지 마시고. 자, 카운트. 옆에 함정 내려주시고. 3, 2, 1. 갈게요. 탱커 먼저 고. 탄압 바로 내려주고. 자, 어글 잘 되신 것 같고. 자, 천천히 광부터 치고, 광부터 치고. 아기님한테 어글 넘어갔어. 아기님 1억 글자 힐이에요. 자, 나머지 있는 것들은 그거 할게요. 탱커도 어글 너무 좋다. 자, 지금 밀리들 지금 죽소. 밀리들 지금 죽소. 1-50. 오케이, 좋아요. 어글 너무 좋아. 아기님 올라와 죽소 피고. 그럼 뭐 앞에서 펴주고. 좋아, 너무 좋아요. 자, 어글의 화폭이 한번 오면서 어글 바뀔 거예요. 바로 힐런들 힐캐치 해주셔야 돼. 자, 어글 있습니다. 자, 본대 이거 용기대로 잡히면, 자, 좋아요. 뒤로 빠져주시고. 아, 저 솔직히 방금 죽을 뻔했어요. 아기님 어글 안 넘어갔으면 저 뒤졌을 듯? 1200대였을 듯? 자, 탄압 좀 내려주시고 뒤에 거 일단 분노 작품 해주시고. 생선님 신축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요. 자, 오늘 해고렉스 네모 추승달 역삼 이렇게 징 찍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탱 볼 거고요. 양꾸님도 오늘 총 4분 계신데, 일단은 한번 사보자님이 저기 카빙님 쪽 해골 쪽 지금 위치 확인하세요. 저쪽에서 탱 볼 겁니다. 그리고 X쪽을 아리드님, 아기전사님 쪽. 아기전사님 어디에서 탱 볼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아줘. 이거 아리드님이 아기전사님 그 위치 놓치면 안 돼. 그쪽에서 보신대요. 땡겨서 해주시고. 자, 네모탱을 다시 계장수로님, 다시 계장수로님 뚜시따시님 가시는 위치. 뚜시따시님 제가 킬림. 그 계장수님 위치 파악해서 잘 알겠습니다. 확인. 자, 킬렘님은 자 파랑 불륜양님께서 지금 초승달 야드님 보이시죠? 이분 이제 탱 보는 쪽에 따라가가지고 위치 파악해서 킬렘님은 이쪽으로 오자. 킬렘님 이쪽으로. 여기 파랑님 항상 그 초승달 풀링 하시면 이쪽으로 좀 땡겨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딱 캐치 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냉삼님은 일단 별증표 드릴 건데 여기 담당 힐 보실 분을 성기님, 안겸님, 달징, 잘생겼어님 이렇게 총 세 분 붙여 드릴 건데 안겸님이 독해즈까지 신경 써주시면서 그렇게 갈게요. 냉삼님 그 티탄 안 드려도 되나요? 냉삼님 그 티탄 지금 하나 오케이 해주셨다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흑마 파티로 좀 넣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냉삼님을 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징을 찍을 건데 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오닝망도 다 끼시고요. 아기 옵니다. 아기 하얀 아기. 확인하기. 나 오닝망도 못 받았는데 너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근데? 냉사님 본인 페이스로 이렇게 드립을 하세요. 뭐 어글이 튄다고 해가지고 무리하지 마세요. 일단 아기님, 뚜시님 그 네모 있잖아요. 항상 네. 고룡족을 네모로 볼 건데 네. 잠깐만요. 이거 잘 안 보여. 카메라 시점이 별로라서. 잠시만. 일단 찍었습니다. 네. 자, 무징이 있는데 무징. 무징을 초승달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무징을 초승달. 일단 오면 제가 지금 바로 찍겠습니다. 자, 일단 각자 냥꾸님들 앞에 해고렉스 바로 보이니까 그 타겟 잡아주시고. 앞에 해골엑스는 보이거든요. 요렇게. 어차피 해골엑스밖에 안 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땡길게요. 네. 해골 가시죠 양꾼이. 자, 왔습니다. 쭉쭉 땡겨주세요. 자, 힐러분들 그 힐어글 때문에 그 튀는 거 조심하고. 자, X 변설 빠르게 땡겨주고. 좋아요. X가 지금 어글이 계속 넘어갔거든. X 도발로 좀 땡겨주던가 해줘요. 이거 견사 안 되나요? 견사? 네, 좀 늦은 듯. 냉사님 독해질 봐주시고 힐 좀 잘 봐줘 냉사님. 오케이. 그냥 잡아야 될 듯. 냉사님 힐 잘 주시면서. 시작하면서.
양포님들이 이런 거를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게 최대 사과를 유지해가지고 얘네들이 실전을 못하고 따라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냉사님 필이 누구라고 하셨죠? 성기님이랑 잘생겼어님이랑 안겸님. 아 오케이. 잘생겼어님은 그 변이해제 꼭 봐주셔야 돼요. 냉사님 거. 아기호입니다. 네. 자 저거 지나가면 풀려요. 지금 다 찍었거든요. 양꾼님들 저거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앞에 나가면 애들 나지 말고. 나 근데 망토 누구한테 봐도 나 무서워. 주주님한테 받아야 되나? 아 쭈꾼님한테? 나 망토 좀 자 집중하세요 템파분들. 이번에 커팅 늦으면 냉삼 죽습니다. 자 카운트 플링 양꾼님들 그 타겟 잘 잡으셔야 돼요. 카운트 3, 2, 1 가교고. 자 쭉 시야 그 시야 플링으로 부탁드리고. 자 해골엑스 지금 어글 잘 됐네요. 자 광 쳐주시고 더 뒤로 빼주고 해골엑스는. 자 해골부터 갈 거고 역삼 차단을 일단은 암사랑님이 역삼 차단 볼게요. 엄마 제 욕먹었는데도 역삼 차단 같이 지원해주세요. 두 분 해골엑스 잡고 역삼 갈게요. 캐스터는 네모. 오케이. 자 밀리는 초승달 캐스터는 네모. 나쁘지 않게 잘 된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네모 마무리 해주시고. 테스트 네모인데 잘못 때렸네. 자 앞에 지금 해골엑스 네모 초승달 찍었거든요. 아기 와요. 잠깐 뒤로. 아기 온다. 지금 근데 우리 공대장 망토는 안 주나요? 저 공대 진짜 망토 없나요 근데 저? 네 그 보니까 공창 보니까 죄송한데 아니... 네 죄송한데 깜빡했어요.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레전드긴 하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꾼님들 앞에 살짝 지금 여기 저기 뭐야 동그라미까지 나오셔서요. 여기까지 징표 잡아주시고 너무 가까이 가면 애들이니까 여기서 보일 겁니다. 징표 잡으셨죠? 자 한 번님 준비됐으면 카운트 3, 2, 1 가격으로. 아니야 내가 잘 살아남아 볼게. 자 옵니다. 파랑불 관계 대장수님 쭉 오세요 저한테. 네 뒤로 쭉 빼주시고. 자 좀 숨어 주셔야 되고. 네 좋습니다 지금. 나 안 와? 자 밀리 좀 가까워요 해골. 자 근데 좀 빠지세요. 네 좀 차단 한번 보세요. 아 차단. 자 근데 좀 불비 조심하고. 오케이 X 갈게요. 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쪽은. 자 밀리는 초승달 캐스터는 되네. 냉삼님 그 시야를 잘 해주셨네요. 나이스. 화장 위험했는데 이번엔 잘 됐습니다. 자 일단 망토 다 입으시고요. 자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카빙님 일단 오늘 맨탱 보실 거고 아기님이랑 투시님이 폭날탱 볼 건데 자 네. 맨탱일 봐주실 분을 일성님 그리고 짱유빈님 안견님 그리고 백성기님 이렇게 네 분은 넘어가서 탱일 볼게요. 해골증표 카빙님 찍어놨습니다. 망토 다 확인하시고요. 자 아기님이랑 투시님은 오늘 폭날 두발 탱을 볼 건데 했고요. 여기 담당일을 자 성기사고님이 아기 전사님 힐 그리고 일성 기사님이 뚜신님 힐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자 히든 사제님이 뚜신님 보호막 민자씨님이 아기님 보호막 이렇게 탱 볼 때 두 분 힐 좀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암불 타이밍 때 보호막 날리면 돼요. 그리고 밀리분들 어글 항상 조심하시고 이게 고개가 다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 잡으시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님 인프 파킹 좀 확인. 자 그리고 해오리치. 자 나머지 분들 중첩은 일단 6중첩 넘지 않을 거고요. 지금 화보 하나 드셔 놓으시고
쿨 돌아오면 하나 더 먹으면서 딜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뭐 설명하는 거 없죠? 그 일상님 그 화조우라로 좀 켜주고 전투 준비하고 이번대로 가볼게요. 자, 풀링은 어떻게 탱 직접 풀링할까요? 아니면 패 풀링으로? 네, 직접 풀링할 건데요. 이 난타가 있어가지고 건방으로 커팅할 시작할 거거든요. 요거 네네. 딜러분들 조금 감안해 주세요. 오케이, 확인. 자, 그리고 그러면 저 일성님입니다. 그 보호막 지금 하빈님 보호막. 아, 일성님이란다. 성기님. 오케이. 준비하시고. 가요. 네. 자, 자리부터 빠르게 잡아주시고. 근데 아직 나가지 마세요. 파킹할게요. 네, 힐 잘 봐주시고. 근데 나가서 닐. 백선이 좀 가까워. 브리스 맞지 않게 조심. 하빙 힐, 하빙 힐. 힐 좀 잘 챙겨주시고. 힐샷 혹시 안 나오나요? 나오죠? 자, 폭날 5초 전. 지금 나가서. 자, 미리 도발하셨어요. 머리 조심. 멜테 폭날 안 맞게 조심. 안불 먼저 나왔네요. 아직 안 나왔어. 자, 지금 도발 멘탱. 자,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네. 애매한 거 지금? 아니, 너무 살짝 그 벽 쪽에 붙어서. 네,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백성인이 너무 그 높이지 말래요. 이거 제가 머리를 돌리긴 할 건데요. 안 볼 때마다 그래도 조심. 오케이. 자, 폭날 10초 전. 자. 오케이. 자, 안불 먼저 와요. 네, 잘 챙겨주고. 자, 폭날 앞으로 멘탱 자리 잡고. 자, 근딜분들 그 위험 화보 한번 리필하고 성기사공님 조심하고. 성기사공님 부적 한번 써요. 중첩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자, 탱 중첩 리필 확인. 안불. 자, 폭날 10초 전. 네, 들어갈게요. 폭날 정원도 도발할게요. 더. 자, 뚜시다시 힐 챙겨줍니다. 나이스. 아, 시즌은 안 나이스. 안네요. 자,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고요. 자, 징표를 앞에 찍었는데 해골 마감을 익냥이님이 좀 챙겨주시고 엑스레모 초승달은 그냥 가서 탱커님들이 뭉쳐가지고 그냥 회배만 근딜 중에 안 오게 뭉쳐서 그냥 광치고 해골 잡을 겁니다. 해골은 좀 왼쪽으로 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 여기 킬렛님은 그 오프탱 본대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초승달까지 킬렛님. 자, 저도 준비하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탱커들 앞으로 와주고. 자, 징표 아까 확인해주고 그냥 다 뭉쳐서 잡을 겁니다. 오케이. 엑스 레모 초승달 다 뭉쳐주고 해골을 왼쪽으로 빼주고 억을 먹어주고 초승달 그렇지 레모. 자, 광칠게요. 자, 해골 녹이에요. 오프탱 꼭 봐줘. 해골 녹이야. 오케이, 녹 확인. 자, 화염이니깐요. 절대 일단은 해골 딜하지 않습니다. 자, 광 잘 쳐주시고. 어우, 정신없네. 좋아요. 자, 억을 굉장히 약하거든요, 해골. 근딜 붙지 마세요, 일단. 자, 억을 붙입니다. 네, 억을 굉장히 약해요. 살살 딜해볼게요, 살살. 억을 좋아요, 지금 딜. 자, 탱커분들은 다 일단 그거 준비할게요. 그걸 준비. 이게 자유지물약 먹어도 스턴은 안 걸리는데 어글은 50%씩 깎이네. 녹이실 때마다. 어글 넘어갔어요, 킬렘. 나이스. 자, 밀리분들 지금 동그라미 위치 보시면 웬만한 거 다 일로 땡길 겁니다. 고룡 그 뭐야 이 고룡 수호병 빼고는 다 지금 동그라미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자, 저기 뭐야 그 네모징 찍은 이 용혈 쪽은 지금 요쪽 지금 동그라미 보는 쪽 네모징 요로 올 거예요. 여기서 탱 봐주시고 여기 양꾼님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억을 먹고 뒤로 쭉쭉 당겨주셔야 돼요. 자, 일단 징을 찍고 있는데 초승달까지 보이거든요.
자, 지금 앞에 량꾸님들 징표 봐주시고 각자 탱커님들 쪽으로 땡겨주시면 됩니다. 자, 카운트 3, 냉더 잘 깔아주고, 오케이, 2, 1, 갈게요. 고, X 오른쪽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쪽으로 해골엑스 초승달은 일로 빼주고, 동그라미 양포님 다 일로 오시면 돼. 이쪽으로 쭉 오세요. 쭉. 저. 오케이. 네. 네모 억을 먹으면서 바로 빼주고, 네모 그 탱자리에 지금 불기둥 있어요. 링사님 도케지 좀 잘 봐주고, 링사님 힐 좀 잘 봐주고. 좋아요. 자, 차단, 초승달 차단을 아까 그 도정님 두 분 제가 부탁드렸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링사님 도케지. 좋아요. 자, 요런 느낌으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겁니다. 이 법사가 적어요. 양권 분들도 고블린 우선으로 잡아줘요. 폴리스 쪽에. 자, 그리고 그 마해를 양변 당한 거 혹시 몰라. 이거 그 잘생겼어님이 좀 마해를 좀 빠르게 캐치해서 갈게요. 잡아주시고. 맹사님 고블린하고 너무 겹치시면은 평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겹치지 마세요. 이거 일단 그 네네 왼쪽 거부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헷갈렸네요. 예. 아닙니다.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방금 양꾼님들 동선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X가 안 보이네. 잠깐 대기. X 제가 찍었어요. 네. 자. 왼쪽으로 좀 애들 조심해서 카운트 3, 2, 1 갈게요. 자, 동그라미 쪽으로 네모 빼고는 다 일로 숨어주세요. 억을 먹고. 네, 이쪽 오세요. 오늘 시간 좀 기니까 냉사님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탱커들 커팅. 자, 냉사님 억을 잘 먹은 거 같고 힐 좀 잘 봐주시고. 자, X부터 갈게. 해제 잘 봐주고. 자, 다음 해골 해골 갈게요. 불비 이동 좀 해주시고. 좋아요. 자, 다음 초승달 이동 좀 해주시고. 근딜 근딜이 불비 조심. 자, 정리됐으면 네모 정리해주시고. 좋습니다. 우리 싸이가 죽었다. 좋아요. 이번부터 이제 역술사가 두 마리에요. 확인하긴. 자, 무진 역술사 있을 수 있는데 텐추님이 좀 잘 캐치해주시면서 냉덕 깔아주시고. 맹사님 여기서 변이 당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역삼 찍어놨습니다. 자, 앞에 역까지 오셔서 동그라미까지 양부님들 징표 지금 체크해보세요. 다 오셨죠? 오케이. 자, 카운트 3, 2, 1 가격오. 자, 잘 오고 있습니다. 자, X까지 빠지면 자, 힐러님도 조심하고 엔드라인이 조심. 폭탄 조심해요, 엔드라인이. 자, 들어가고. 오케이. 좀 더 안쪽으로 더 빨아주세요. 한 이쯤이면 되겠다. X 초승달 탱커님들 숨을 수 있으면 숨어보고. 자, 역삼 차단을. 자, 죽으면 사제 키우님의. 네, 어저께 그래서 저희 공제도 알고 있어요. 초승달은 그대로 있고. 익량이 여기서 팻 풀링 해야 되죠. 그제 봐도 주주님도 조심하고. 그 냉삼님은 그 구축을 다음부터는 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싸이 또 죽었네.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자, 캐스터는 네모. 좋아요. 자, 여기 한번 사보자님이 패플링 하실 거고요. 징표는 찍어줄 거니까 양분들 확인 좀 해주시고. 자, 징표 다 찍었거든요. 한번님 이거 일로 와보실래요? 한번님 이거 그냥 펫을 보내서 쭉 당겨주세요. 양분님들 타겟만 잡아놔요. 타겟만. 타겟만 잡아놓고 뒤로 빠져요. 패플링 할 거니까. 그리고 한 번에 혹시 소환되면 바로 석가 드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바로 다 귀환 누를게요. 저 어제 뭐 사고 영상 하나 봤더니 위험하더라고. 한 번님 양분이 다 잡으셨죠? 자, 풀링 할게요. 지금 애들 되면은 그냥 바로 이제 나머지 분들 빠지셔야 돼. 냉덕 깔아주고.
오케이 오는가 봐요. 이번에는 어글이 약하니까 닝사님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개장수님 잡으셨고. 자 역삼 오는 중. 자 뒤로 쭉 빠져주시고 숨어주시고 그냥 부림다 어글 먹고. 아 그냥 싸이 파킹해야 되겠다. 자 배생비서 마법 해제 백성기 마법 해제. 이렇게 마법 아이가 늦어요 변이. 자 해골 그냥 싸이 계속 숨어주고. 자 일단 X부터 갈게 밀리분들. X부터 차단 잡아주고 마이 잡아주고. 자 X 잡은 다음에 해골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 잡았으면 캐스트 하면 돼요. 네모 자연 속성이에요. 자 물기둥 차단. 그냥 싸이 파킹하고 가야지 안 되겠다. 차단 잡아주시고. 블루이님 환가이셨으면은 칠보다 여기다 천벌 좀 때려주세요. 에보 내려와 있습니다. 네 확인이요. 자 일단은 올라오세요. 망토는 다 입은 상태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 사고로 인해서 좀 부탁드리고 쭉 올라오시고. 자 해골 카빙님 X 네모 이거 탱 찍어놨습니다. 아기 전사님 X 수신님 네모. 일단 자유유지 탱커들은 먹을 거고요. X 오프탱을 킬렌님 네모 오프탱을 탱춘님 그리고 해골 오프탱을 일단 방패님까지 생각할게요. 방패님 여기 ESM 11 오케이. 자 지금 허수아비 즉각 사용 가능하신 분들 1-1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자 지금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리니님 백성기님 쭈꾼님 허수아비 1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개장수로님 스텝워리어님 그리고 저까지 2조예요 일단 두 명 나눠서 일단 요렇게 딱 쓸게요. 1조 2조 제가 쓰라고 하면 바로 써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지금 양꾼님들이 그 아까 해골엑스 네모 풀링하셨던 양꾼분들 있잖아요. 각자 탱커님들한테 갖다 주시고 요거 마의 지정도 해드릴게요. 해골 마의 익량이 저는 없군요. 대주주님, 저는 마의, 달이었는데 아 마감이죠. 마의가 아니라 냉삼님까지 마감 법사님들 바로 해주시고. 자 좀 살짝 앞에서 좀 이격하면서 어글 그 칠하는 거 치지 마시고 좀 일단 좀 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자 카운트 자 준비하시고 3 2 1 갈게요. 고 자 일단 딜러분들 좀 뒤로 살짝 빠지시면서 자 마감 잘 봐주시고. 저거 뭐야 오는 거 양변 하나 해주세요. 이거 뭐야 다이아 양변. 자 약화 개장수 보추. 개장수 보추 뭐야 네모 오케이. 네, 자 실시 안 나오니까 좀 위로 올라오세요. 속성 체크 좀 한번 해볼게. 네 내려갈게요. 네 좋아요. 자 해골 일단 청동이야 해골 청동. 네 해골은 일단 내비두고 자 네모 녹인 거 같아요 그죠? 아직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좀 기다려봐요. 네모 딜하세요. 네모 딜하세요. 50-10번 잡으면 될 듯 저기에요. 네. 네모 딜할게요. 칼끝 딜 하시고 이따 해골 잡을 때 밀리를 싹 다 칼끝 딜 해야 돼요. 이거 집중해야겠다. 엑스 녹이야. 엑스 녹이야. 엑스 녹. 오케이. 녹이랑 충동 같이 있어. 집중하세요. 배주주 위치 안 좋아요. 배주주 위치 안 좋아. 자 네모탱 그 보셨던 분들 싹 다 오프탱 갈게요. 일단 엑스부터 갈게요. 엑스. 엑스부터. 어글 근데 개약해. 진짜 조심해야 돼. 어글 진짜 약하니까. 자 도발. 오케이 좋아요. 어글 진짜 약합니다. 다 대기해주시고 힐링님 어글 좋아요. 지금 녹여보자. 좋아요. 자 해골 칼끝딜 밀리분들 다이아간 죽여. 칼끝딜 진짜 칼끝딜 진짜로. 어글은 괜찮아요. 한번 딜해보세요 원거리분들은.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근데 고블린 잭이 왜 에드가 됐지? 아 그럴 수 있죠. 자 일단은 자 에본 갈 거고요. 자 여기는 킬렌님까지 그 도발을 폭날 도발로 좀 사용할게요.
일단은 구축 확인하시고 탱커분들 망토 전원 싹 다 확인하시고 1시간 도핑 지금 리필할게요. 아, 그 풀링을 그 해골부터 직접 찍은 것부터 해야 되는데 끝에 있는 거 땡겨가지고 온 것 같아. 네네. 일단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고 1시간 도핑 하시고 자 일단은 카빙님 탱 그 위치를 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쪽 12시 뭐 9시 쪽이라고 하면 어디서 드시나요? 어디가 편하세요? 9시가 편해요. 9시? 자 카빙님 탱 자리를 일단 9시로 갈 거고요. 그리고 뚜시님이 그림자 도발 그 카빙님이랑 겹쳐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니야. 네네. 자 그리고 아기님이랑 킬님님이 그 폭날 도발을 할 건데 12시 쪽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벽 지금 동그라미에서 바라보는 저 벽 정면이 12시입니다. 네, 저기에 딱 대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망토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자리는 지금 여기 좀 앞으로 나오셔도 상관없고요. 탐하시고 저는 망토가 없어서 계속 구경만 좀 하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내가 망토가 없을 수가 있지? 네 오셔가지고 네 응원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처음에 탱커 카백님 그 보호막 좀 챙겨주시고요. 어글 진짜 약하니까 뭐 이상 행동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훅을 돌린다던가 갑자기 막 왠지 소생을 넣고 싶어 한다던가 일단은 좀 탱 기다려주세요. 자 마지막 전투 준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탱커님들 짐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오케이 카비님 바로 가시죠. 가요? 네 자 먹을 대충 드시고 내려오세요. 자 힐 주시고 탱 좋아요. 자 딜하러 가고 나 가면 안 되지. 자 카빈 그림자 도발 나이스. 자 뚜시님 힐 주세요. 자 폭날 5초전 자 폭날 때 지금 도발 자 폭날 나왔고 다시 도발 큰 도발 좋아요. 자 쭉 스키고 자 안볼 큰 거 올 거예요. 보험 딱 감아주고 좋아요. 자 폭날 18초전 어차피 무기 쓸 거 아니니까 쓰고 싶은 분들 그냥 여기서 쓰면 돼. 상관없어. 먹을 충분히 여유 있죠? 자 폭날 10초전 안볼 큰 거 같고 자 폭날 땡 지금 도발 자 킬렛님 힐 주고 네, 좋아요 좋아요 다시 도발 해주고 마무리 할게요. 자 그림자 도발 아 그냥 호흡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안볼 큰 거 같고 나이스 제발 인발 아! 자 아직 한 발 남았고 자 탱 자리는 여기는 킬렛님은 빠지셔도 될 거 같고요 뚜시님이랑 아기전사님이 12시 쪽에서 폭날 도발 준비할게요. 그리고 양꾸님들 제가 저번주 DM 안되는거 확인했는데 양꾸님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슬러시 DBM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걸 치시고 자 공격대 들어가셔가지고 검은 날개 둥지를 클릭해요. 그럼 플레임 고루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광기 시전 완료 알림 체크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싹 다 체크해 주시고 완료되시면 일일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양꼬님들 네 분 다 돼 있는 거 확인하면 준비할 그 브리핑 할 거예요. 광기 시전 알림? 어디지? 아리드님 확인됐고 한번 싸보자님 다시 개장수로님 파랑 불륜양님 활성화? 네 그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해제가 풀어져 있을 거예요. 체크하시고 완료되면 공창으로 1-1 네네 오케이 파랑님이랑 다시님까지 확인했고 오케이 한번 써보자님은 안 보여요? 자 슬러스 DBM 치시고 공격대 설정 들어가셔서
공격대 들어가셔서 맨 위에 검은 날개 둥지 이거를 이게 안 보이면 한번 사부자님은 그걸 안 까신 거야. 그 DBM 보스 모듈 그걸 안 까신 거예요. 이거 근데 언제부턴가 이걸 무조건 깔아야지만 보이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부자님은 아마 광기 평정 알림이 안 뜰 거니까 자 서브로 두겠습니다. 서브로 자 1번 평정 아리드님, 2번 평정 다시 계정스러님, 3번 평정 파랑 블루냥님 이해했으면 일일 해주세요. 오케이 아리드님 1평정 확인하셨나요? 네 설정하시고 말해주세요. 파랑 불륜의 3번 평정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전투 준비하고 들어갈게요. 카비님 보호막 챙겨줬고, 오케이. 자, 망토 다 확인했지? 자, 카비님 힐링 갈게요. 고. 갑니다. 오케이. 형정이 삥 나면 안 되니까. 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원인 망토를 벗겠습니다. 오케이, 카비님 내려오시고. 자, 이제 힐 정도 챙겨줘도 괜찮아요. 경로. 자, 1번 평정. 자, 다음 2번 평정 준비. 근데 다시 계장수로 쏜 것 같아. 한 번님 다음 평정 준비해줘요. 경로. 자, 한 번님 평정. 오케이. 다음 평정은 파랑 불루량님. 3번 평정 차례. 자, 폭날 도발 잘해주셨고. 경로. 자, 3번 평정. 자, 아무나 평정 쏴. 아리드님 평정 쏴. 아리드님 평정 쐈는데 왜? 자, 2번 뭐야? 평정. 콜 들어왔는데? 자, 파랑 불륜하는 다음 평정 돌아오면 3번 평정 쏠게요. 경로. 자, 3번 평정. 지금. 오케이. 자, 폭날 5초 전. 폭날 도발, 오케이. 경로. 자, 1번 평정. 자, 오케이. 양꼬님들 그 적중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 구퍼 맞춰 와야겠다. 이거 삥난 거 같은데? 그죠? 적중 있었는데 네네 이거 적중 확인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이거 구퍼로 자 앞에 해고렉스 네모 찍혀져 있고 근데 자, 풀이 안 됐어 이거 매크로가? 그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그 양꼬님들 해고렉스 네모 지금 타겟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 그 허수아비 조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프탱 엑스 킬레님 네모 텐추님 그리고 해골 방패님까지 세팅 다 완료되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구포로 했는데 근데 왜 삑이 났을까? 네. 오케이. 아니 이걸로 했으면 구거든요. 자 일부러 오닝 망토는 안 입었다고. 근데 왜 삑 났지? 카운트 마감도 준비 3, 2, 1 자유지 물약 자유지 물약 된 겁니다. 자유지 드시고 제가 그래서 아까 오닝 망토는 안 입었잖아요. 오케이. 자 레몽 오케이 받아주시고 자 일단 속성 좀 볼게요. 뭐가 나오나. 네. 그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레몬은 청이야. 아, 레몬 주세요. 네, 일부러 온닉을 안 입었거든요. 아까 확인하고 구퍼여야 된다 같아요, 그래서 해골. 자 해골 갈게요. 해골 타격 때 억울해. 블랙박스 있습니다. 자, 저는 자 일단 내가 도발했어. 오케이. 자 이거 박대란님 지금 1억을이 아 방패님 1억을이에요. 흑마 딜컷 흑마 딜컷 도발 도발 허수아비 흑마 딜컷 오케이 오케이 좋아 깜짝 놀랐네. 어우 진보를 주네. 네모 갈게요. 네모 놀이 아기는 좀 왼쪽으로 빠져봐. 아 그래요? 구퍼라도 100% 아니에요. 네모 딜하세요. 네모 네모 딜할게요. 전 진짜 돌려볼 자신 아니,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살짝 녹색빛이 돌잖아요. 지금은 입은 거고 아까는 이걸로 바꿨다고. 딜보다는 첨 맡은 특임이라 평정에 신경 쓰고 있었는데. 태주님이 수금만 살렸어.
자, 모래 지금 탱 3개, 힐러들은 한 2개씩, 그리고 냥꾼들도 한 2개씩 넘겨주시고요. 분배를 누가 해야 되나? 우리 모래 일단은 수거부터 해야 되지. 어, 모래 드신 거 있어요. 주주님한테 좀 다 물방 좀 해주세요. 역삼 찍어 놓을게. 배주주님 어딨지? 배주님 역삼 저분한테 모래 드신 것 좀 재분배하게 지금 좀 넘겨주세요.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다 넘겨드리면 되죠 그냥. 어, 뭐 사전에 준비 갖고 오신 분들은 넘길 필요 없고요. 어, 여기서 좀 드신 것들 자 지금 그, 유튜브로 한번 돌려보세요. 난 진짜 구퍼였어. 모아주세요. 이게 구퍼도 뻥나네. 전 블랙박스 있음. 전 블랙박스 있어요. 어. 괜찮아. 한번 사보자님은 오늘 레이드 끝나고 저랑 그 DBM 설정 좀 같이 맞춰보자고요. 제가 신경을 못 써 죄송합니다. 다 깔려 있는 줄 알았어. 어, 일단 탱 3개, 양꾼 2개, 힐러도 2개씩. 어, 그리고 배주주님한테 거래 받으시면 돼요. 직접 가셔가지고. 양꾼 2개, 어, 힐러 2개. 네. 일부러 옷이 안 입고 했어요. 평정 때는. 오닉 안 입고 했어? 파랑님 진짜 대단한데? 근데 적중 모자란 거 아니면 그냥 저, 그 오닉망토 껴서 입으세요. 나 불안해. 파랑 죽으면 어떡해. 네. 적중 부족한 거, 적중 세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그 망토 입으세요. 주주님 그 분배 얼추 된 거 같으면은 얘기해주고. 자 카빙님 오늘 멘트 보실 거고요. 아기전사님 그 세태조를 볼 건데 어 일단 자 히든사제님 안겸님 그리고 어 짱유빈님 이렇게 세 분은 세태조 아기전사님 힐 볼게요. 자 지금 동그라미 보시면 아기전사님 일로 와봐. 동그라미 쪽으로. 자 안겸님이랑 짠유미님 그리고 히든사제님 지금 동그라미 쪽으로 오세요. 저도 머리 없어요. 일로 오세요. 세태조 세태브레스 여러분들은 맞으시면 안됩니다 절대. 어 여기서 이렇게 숨어있다가 어 바로 그 숨으라고 하면 숨어야 돼요. 근데 봐봐 아기님은 2어를 올라와야 되니까 브레스가 바로 안오잖아. 어 최대한 맨탱 어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절대 어 2어를 빡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일로 숨는거야. 어 브레스 오면 일단 첫 브레스 두 번째 브레스가 뭔지 모르니까 숨어주고 어 세태가 없으면 그냥 알아서 하고 어 세태가 있으면 어 세태 나온다 숨으세요 하면은 어 그 아기님이 일로 와서 숨는 거예요. 힐러님들도 마찬가지. 야 이 셋이 적중 9%잖아요. 아니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힐러님들 따로 지정해드렸으니까 상관없어. 그냥 일로 와. 그러면은 이제 세태를 맞으면은 아기님은 보고 올 거 아니야. 그럼 아기님은 일로 나가셔서 여기 어 탱자리로 이제 딱 이게 준비해주면 돼. 어 넘겨주면 돼. 힐러님들도 마찬가지로 아기님 호흡에 맞춰가지고 어 아기님 힐 이때 잠깐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세태분들 2했으면 1-1. 자 히든사제님 이해하셨나요? 내가 공창으로 써야지 내가 멀리서도 그리 보이니까 공창으로 써주세요. 히든사제님 이해하셨으면. 오케이. 자 여기 마해랑 저에 특히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자 법사님도 오늘 네 분밖에 못 모셨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저주의 죄를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죠? 그 어둠약 같은 흑마님들 와씨 나 딜 개세네 이러고 갖다 박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와씨 개세네 이러고 막 하지 마시고 어, 천천히 꼭 부탁드릴게요. 어, 한 얼 한번 쏘고 오수세고 한번 쏘고 이렇게 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당연히 뭐 탱을 집중해주시고 기사분들 어 사생님들 그 두 분 성기님이랑 미나신이 두 분은 탱일 나머지는 공대 뭐 피해 빠지는 거 있으면 나머지 사제분들이 좀 공대 힐업 좀 해주시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아시나 전투 준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화염 약점 어둠 약점 이 조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 보고 가실 건가요? 어 일단은 그 두 번 안 보고요. 2어글자 어글 확인하고 딜사인 바로 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바로 가는 중, 태퍼님. 갈게요. 네. 와, 아케나이트 기계음을 뽑으셨네. 와. 자, 아기님 2억을 적혀주고 첫 브레스 일단 대기해 딜러들. 아기님 나가서 억을 쌓아요. 자, 밀리 천천히 드시자. 브레스 조심해. 밀리분들 항상. 뚜시님 지금 2억을이에요. 아기님 더 올라가야 돼. 자, 1평정. 아까 아리드님. 생각 그대로 가자. 자, 뚜시님 2억을이에요. 아기님 더 올라와. 자, 브레스 20개 일단 먹어놔볼지 몰라. 아기님 하고 비슷하네요. 자, 세태 나오면 세태주 빼고 다 맞는 거. 동결. 자, 아이템을 사용하세요. 2평정. 2번 평정 좋아요. 아기님 억을 더 올라와 지켜. 고객님, 아기님. 이제 뺏길 수 있어야죠, 동결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패드 잘 봐주고. 자, 브레스 진짜 3평정. 자, 딜러. 자, 브레스 20개요, 밀리들. 자, 뭐가 나올지 몰라. 자, 세태! 세태다. 다 맞아, 다 맞아. 오케이. 아기님 세태주 힐 주고, 12시 탱 나가주고. 자, 다음 평정. 아기님 힐, 아기님 힐. 오케이. 탱자리부터, 자리부터 잡아. 자리부터 잡아. 딜컷 밀리드 딜컷. 아기장사 해제. 모래 먹고, 모래 먹고. 어, 모래 먹고. 자, 세태니까 이번에 동결이니까 다 숨고, 세태는 세태조 빼고 다 맞습니다. 자, 평정. 브레스 옵니다. 5초 전. 자, 밀리 숨을게요. 아씨, 나 모래를 못 먹었다. 나 힐 좀 봐주실 분. 죄송합니다. 나 그냥 숨어 있을게. 모래를 못 받았네. 아, 왜 이렇게 자, 많이 받은 힐러. 자, 힐러 조심해. 경로. 자, 평정.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쇠퇴주 말고 다 맞으셔야 돼요. 아기님은 쇠퇴 맞으면 안 돼. 이번에 주차할 때 배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유진짜 해제 좀 봐줘요. 이거 옷이 부담되겠다. 아, 잠깐 죄송, 죄송. 일단 쇠퇴. 맞으세요. 다 맞으세요. 네, 맞으세요. 쇠퇴 맞아야 돼. 자, 아기전사님 12시로 힐 바로 봐줘야 돼요. 아기전사님. 자, 12시로 자리부터 잡아주고. 경로. 자, 평정, 양구님들. 네. 자리 잡을게요. 네. 아, 힘들었다, 이거. 잠깐만요. 자, 괜찮아. 브레스 업이니까, 브레스 업인데 괜찮아. 자, 힐 좀 따라가서 봐줘. 오케이, 오케이. 자리부터 잡아줘. 좋아요. 경로. 자, 동결 숨어주고, 밀리. 숨어, 숨어, 숨어. 자, 밀립조 해제를 안정했구나. 밀리들 해제를 좀 잘 봐주세요. 자, 이번 세태 때 그 세태탱 광폭이라서 죽을 수 있어요. 아기님이나 그 생존 잘 올려요. 웬만하면 건방 드세요. 먹을 충분하니까. 아기님 건방 드세요. 자, 이번에 한번 녹여볼게. 세태 어차피 다 딜러들 그거니까 다 녹여볼게요. 경로. 자, 아기님 잘 숨어. 나이스. 어? 와, 용추 엄청 나오는데? 용추 얼추 본 것만 3셋인데? 이 조합이 가장 어렵습니다. 동결 세태가. 자, 해제 좀 청동 못 드신 분들 저 모래 하나만 좀 주실 분. 나 모래도 못 받아내 내가. 주주님한테 받아야겠다. 특히 공대장님 천동 용구군단 될 수 있었는데 살짝 아쉽긴 하다. 아, 내가 근딜주 해제를 정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죄송스럽네. 죄송합니다. 그 모래 좀 받아가지고 못 푸신 분들 좀 풀어주세요. 자, 여기 네, 오늘은 딜보다는 멘텍 하빙님이 볼 거고요. 특임에 집중했거든요. 일단은 그 물약을 상돌방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목을 네, 실수할까봐 다음부터는 딜까지 잘 뽑을게요. 그 제가 콜 드릴 거예요. 평정사격 임무 맡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번 주처럼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 나 망토가 없지. 나 망토 없으니까 나 의자 뒤에 그 팝업 한 6마리 남을 때 저는 여기 좀 숨어 있을게요. 예, 네, 여기 숨어 있을 거니까 그 뭐야 망토를 지금 다 착용해 주세요. 아, 어떻게 내가 망토야. 예, 네, 좀 해주시고. 예, 네, 석화는 네, 안 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정배자 되시는 분들 빠르게 양변해 주시고 그 뭐야 힐도 좀 잘 봐주시고. 아, 아니 저 있어요. 자, 일단 탱 넘어갈 때 카빙님 공수랑 힐러님들 지정해 드릴게요.
일단 성기님이 카빙님 공수를 좀 잘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드워프 사장님들 그 본인 공수도 혹시 잘 몰라 이런 거 좀 해주시고, 성기님, 안겸님, 일성님, 그리고 짱유빈님 이렇게 네 분은 이 여섯 마리 남을 때 탱이랑 같이 카빙님이랑 같이 지금 동그라미 보세요. 네,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힐 주시면 됩니다. 카빙님이 아마 여기서 이렇게 이 난간 쪽으로 머리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주의 제를 안겸님께서 잘 해주시고, 브루콜이 오면 배주님이 저기 뭐야 저주의 제 서브 도와주시는 걸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25퍼 때 콜 애매하면 확실하게 그 보고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거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리로봇 오늘 가능하신 분 혹시? 수리로봇 저 가능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신디케이트님께서 한번 깔아주시고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뭐 없죠 별거? 그 사대님들 그 전사 콜 그 뭐야 사대 콜 때 힐 조심하시고 보면 다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잘 제 목소리 귀 기울여서 부탁드립니다. 시드 좋으신 분 저기 가서 말 좀 걸어주세요. 네 제가 볼게요. 갑니다. 예 말 걸어주세요. 예. 아예 안 볼지 뽑는 시드라서. 아 예. 내 집이라. 근데 이거 지금 거예요? 왼쪽 오른쪽 템 안정하지 않았나요? 뭐, 하빙님이 왼쪽 아기님이 오른쪽 하면 되지 뭐. 네네 네네. 왼쪽은 녹색. 오케이 오른쪽은 청동이네요. 뭐 그냥 하면 되겠네요. 정신지배 얼음의 명령 킬렘님 합길이면 얼에 쳐줘요 한번. 킬렘님 그냥 죽이지마 절대. 해골 죽이지마. 해골 딜하지마. 딜하지마 딜하지마 딜하지마. 해골 뭐야. 아 이거 양변이 안돼 어차피. 딜하지마 딜하지마. 킬렘 절대 딜하지마. 어 어이씨 죽일 뻔했다. 하필 야드가 와가지고. 오케이 잘 넘어갔습니다. 양변이 안 돼서 그래서 더 위험한 거니까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딜러분도 목길에 가실 뻔했어. 조심하세요. 조금만 집중합시다. 여기 저번 주에 두 명 제가 죽여가지고 네. 오늘 네. 파이팅. 딱 이 타이밍에 긴장감이 낮아지니까. 정배자 근딜주 되면 무딜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정신지배. 섬뜩한 힐림 양병. 오케이 좋아요. 자 망토 다 착용하셨죠?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진짜 나 없는 분들은 일로 숨어야 돼. 나 미리 숨을게. 나 무서워. 안전하게 석화봉이 낫지 않아요? 야, 여기 있으면 안 죽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9킬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빠질 테니까 여기 네 뚜시님이 네. 대충 그 카빙님 쪽 틈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탱 이동할게요. 이동하죠. 공수 확인해주고. 공수 확인. 오케이 3킬 남았어요. 마무리 끝까지 해주시고 딜러들은. 자 도조콜 오면 바로 자 일단 2패 됐어요. 저 마무리 좀 해주고 딜러분들. 11마리가 왔는데 자 한 방에 왔어 씨. 어글 조심하고 머리부터 돌려요. 오케이 꼬리치기 조심. 꼬리치기 조심. 단가 넣어주고 자 회배 조심하세요. 회배 항상. 자 어글 좋고 아직 콜이 뭐가 볼지 몰라. 자 공포 공포 왔어요. 카빈 공포 리필. 오케이 들어왔고 자 성기사 무적. 여기다 무적 쓰세요. 나이트. 곧 풀릴 거야. 자, 어쩔 수 없어. 이제 공포 옵니다. 3초 전.
누적을 했는데 왜 우측이 안 풀릴까? 합이 리필해줘. 합이 리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자, 4대 힐금지 수생 구호막만 4대 힐금지 좋아요. 세티 들어갔어요. 세티 저 건방 좀 뜰게요. 그럼 네 저주 해제 준비하세요. 맨땐 빠른 저주 해제. 야, 어울 아니 괜찮아. 자, 사제콜 끝. 칼 넣어주시고 오케이 확인. 자, 마라 부족하신 분. 자, 텐추님. 자, 양꾼 무기수리. 자,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탱들 준비해줘. 아기 전사님이랑 푸시님. 여기 일단 부탱도 준비해주고 공포 조심하고 군대. 부탱들 일로 와요. 뚜꼬라미까지 와. 냉덕 깔아주고 양꾼들. 안보 힐 잘 주고. 자, 앞에 들어가요. 자, 내가 먼저 재물 전도받게. 바로 저, 그 이어줘. 오케이. 자, 딜전들 와가지고 재물 전도 다 이어 그냥. 허사비도 쓰고. 오케이 됐어. 자, 요거 한 마리 남은 거 마무리해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두레이드 대주주 그 저주해제 봐주고. 저주해제 좋아요. 아, 이거 검둥룡 키배치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거 낫죠? 알았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오니까요 저 오닉. 키 세팅을 검둥룡으로 좀 바꿔야 되겠어. 잠깐만 끌게요. 저도 끌게요. 시드 누구냐? 아, 뭐 자신 있게 제가 말 걸게요 하신 분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웹업이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닉 가시는 분들 그냥 안 묻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어주시고 템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가죽 벗기실 분 좀 그 템까지 확인하면서 자, 앞으로 열어서 저습지 가서 오닉 갈게요. 가죽 뺏겼나? 루팅 좀 확인해보시고. 네, 루팅 되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뭐 얘 가죽은 뭐 크게 의미 없지 않나? 네, 저희 인양이님 채팅처럼 저 목걸이 확인해가지고 들고 오세요. 예, 그냥 버리고 갈게요. 아쉬운 거지. 그 다음 주부터는 카빙님 뭐 팝업 이런 거 금지하.